안녕하세요. IC뱅크의 이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 세미나의 첫 번째이죠. 넷 디바이스의 이정현 대표님과 함께 세미나 진행할 것인데요. 내용은 TCP/IP 장치 개발을 위한 내장형 모듈에 관한 세미나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세미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 디바이스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TCP/IP 장치 개발을 위한 내장형 모듈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콘 510M이라는 제품인데요. 맥 어드레스를 탑재한 이더넷 모듈로서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인터넷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장치를 개발을 할 때 하드웨어 펌웨어 상에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아누스 340S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멀티포트 시리얼 투 이더넷 컨버터 모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상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제품이 제공을 하는 시리얼 커맨드와 컨피규레이션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아누스 340S-T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사파로토 이더넷 독립형 보드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510M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510M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인터넷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단한 모듈입니다. TCP/IP 프로토콜 스택, 그 다음 이더넷 맥파이, 트랜스포머, RJ45 커넥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상용 맥 어드레스가 모듈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별도로 맥 어드레스를 할당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TCP/IP 프로토콜 스택은 위즈넷의 W5100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베디드 OS나 소프트웨어 TCP/IP 스택에 대한 포팅이나 TCP/IP 스택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TCP/IP 칩이므로 안정적인 TCP/IP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본 모듈은 하드웨어 상에서는 MCU하고 버스 방식으로 연결되고 실제 MCU는 메모리 제어하듯이 본 모듈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펌웨어를 구현하실 때는 W5100과 같이 제공되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셔서 드라이버 내 펑션 코어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인터넷 통신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양 및 구성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은 상용 맥 어드레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맥 어드레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시려면은 IEEE에서 그 할당 받으실 수가 있는데 비용이 아마 대략 1,600불 정도 추가로 드실 겁니다. 대량 제품을 양산을 하실 때는 맥 어드레스를 직접 구매하시면 되지만은 아주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모듈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비용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이즈는 맥잭 길이까지 포함을 해서 25x60mm이고요. 2x14 2mm 피치의 헤드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전원은 3.3V고요. 5V IO 톨러런스입니다. 그리고 510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10백 다 가능하고요. 하프풀, 듀플렉스 다 지원하고요. 오토 니고시에이션, 오토 크로스오버 디텍션을 지원합니다. 오토 크로스오버 디텍션이라 함은 랜 케이블에서 노멀하고 크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라인을 꼽더라도 문제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프로토콜로서는 뭐 TCP, UDP, IP, ICMP, 뭐 PPPoE도 지원을 하고요. W50 자체가 파이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로 레벨로 DHCP, SMTP, DNS, DDNS 코드도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아이콘 510M 안에 있는 핵심 칩이 TCP/IP 쪽은 역시 W5100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뒷단으로 맥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조그만 MCU를 썼습니다. 그 MCU 안에 이제 상용 맥어드레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실제 이 모듈은 인터넷 쪽으로는 랜 케이블만 꼽으시면 되고요. MCU 쪽하고는 이제 버스 방식으로 인터페이싱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보실 부분은 그 2 곱하기 14 헤드핀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선 MCU 인터페이스는 어드레스 15핀 연결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8핀, JP2 쪽에 있죠. 그리고 컨트롤 쪽으로는 인터럽트, 리드 라이트, 칩 실렉트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전원이 3.3V 입력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셋 회로와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로 LED는 굳이 연결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듈에서 제공하는 맥잭에서 이미 링크하고 액트 LED가 표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제품을 이 기획을 하실 때 기구상에서 이제 다른 위치의 LED를 쓰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제공되는 링크나 TXRX 컬리전 풀듀플렉스 LED를 라인을 연결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모듈의 베이스보드에 대한 레퍼런스 회로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펌웨어 개발에서 고려하실 부분인데요. 아이콘 510M하고는 우선적으로 아트메가 1280 드라이버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MCU가 아닌 다른 MCU를 사용하실 경우가 많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때는 이 페이지엔 요 아래 내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드라이버를 조금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포팅 가이드 쪽을 보시면은 MCU 쪽에 보시면은 디폴트로 바이트 오더링이 리틀 엔디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상에. 그거를 빅 엔디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바꿔주시고요. 베이스 어드레스도 기본적으로 0x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0xFFFF 이상 쓰실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인터럽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터럽트 드리븐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폴링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초기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드라이버를 포팅했다라고 보고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리셋을 해주시고요. 뭐 드라이버에서 함께 제공을 하는 드라이버 내에 있는 이 펑션 콜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드리브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트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W5100이 제공하는 이 그 송수신 메모리의 사이즈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RXTX 메모리 사이즈를 설정하는 건데요. 4채널이기 때문에 디폴트로는 2K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정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초기화 단계를 마치시면은 뭐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구성이 됐다고 볼 때 핑 테스트를 하시면은 만드신 제품과 인터넷에서 핑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드라이버하고 포팅 가이드, 좀 자세한 포팅 가이드는 사실 위즈넷에서 제공을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제공해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포팅한 후에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섯 단계로 작업을 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위즈넷에서 레코멘드하는 스텝입니다. 첫 번째로 링크 LED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장치에 이제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아이콘 510M에 있는 맥잭에 링크 LED가 ON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만약에 ON이 안 된다면 하드웨어 회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레지스터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W5100 안에 보면 이 리드라이트 가능한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 레지스터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요.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 레지스터의 값을 라이트하고 리드를 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한번 확인보다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은 이게 MCU하고 모듈 간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문제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라이트하고 리드가 안 될 경우는 이 하드웨어 회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MCU하고 W5100 간의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핑 테스트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초기화 하시고 나서 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핑까지 되면은 뭐 절반 이상 다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 단계인데요. 룹백 테스트 펌웨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룹백 테스트 펌웨어를 그 만드신 그 장치에다 포팅을 하시고 테스트를 해서 쭉 일정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사용자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에 맞게 개발을 하시면 일단 TCP/IP 쪽은 문제가 없다.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개발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이콘 510M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야누스 340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 및 특징을 보시면은 멀티포트이면서 내장형으로 시리얼 투 이더넷 변환 모듈입니다. 그리고 4개의 시리얼 채널을 지원하고요.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채널별로는 그러니까 시리얼 각 채널별로 TCP UDP 쪽의 소켓이 1대1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데디케이트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리얼 이더넷 사이에 흐르는 데이터는 이 모듈에서는 가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전달이 되고요. 본 제품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가진 장치에 이제 개발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인터넷 장치를 개발할 수 있고, 이게 멀티포트 제품이기 때문에 다수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양 및 구성도고요. 사양을 보시면은 CPU는 32비트 암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좀 빠른 걸 채택을 했고요. 메모리는 그 MCU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인데 256K 플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이더넷 쪽에 한 포트, 그 다음에 UART 쪽에 TTL 레벨로 네 포트, 그리고 별도로 용 모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콘솔 포트를 한 포트도 제공합니다. 프로토콜하고 TCP/IP 쪽은 5100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시리얼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RTS, CTS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커넥터 스펙은 2 곱하기 14 하나, 그 다음 1 곱하기 14 하나 핀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mm 피치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마찬가지로 3.3V를 사용하고요. 모듈은 대략 한 200mAh를 필요로 합니다. 디멘전은 사이즈만 보시면 57, 28, 11mm 사이즈의 컴팩트한 크기고요. 블록도는 보시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보시면 내부에 주요 칩이 두 개입니다. 암코어 하나, 그리고 W5300. 이 모델에는 W5300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한 이유는 510보다 채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을 데디케이트하게 TCP/IP하고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채널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W5300을 사용했습니다. 암컷 쪽에 있는 플래시에 실제로 시리얼 투 이더넷 이 컨버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요. 보시면 MCU 쪽은 MCU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파로 트랜시버 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암코어하고 이렇게 UART로 TTL 레벨로 연결하면 되고요. 5300 뒷단은 이제 맥잭이나 트랜스포머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측면을 보시면은 핀 헤더가 이렇게 두 개로 아까 2 곱하기 14 하나, 1 곱하기 14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MCU 쪽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네 개의 UART 채널이 있겠죠. 뭐 RX, TX, CTS, RTS가 각각 네 개씩 있고요. 데이터 통신용으로 쓰시면 되고 한 개의 이제 별도의 콘솔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RX, TX를 제공합니다. 이건 장치 제어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넷 인터페이스 쪽은 TX 플러스 마이너스, RX 플러스 마이너스는 트랜스포머나 맥잭하고 맥잭에 이제 동일한 부분과 연결시키면 되고요. 요 J2의 PWFB 아웃 보시면은 뭐의 약자냐면 파워 피드백 아웃이라고 그냥 붙였는데 여기는 그 트랜스포머의 RCT, TCT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잭과 연결하실 때는 이제 LED를 링크하고 액트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전원은 3.3V 리셋 회로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LED는 4개의 스테이터스 LED를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시리얼 쪽에 송수신 상태를 표시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요 핀이 이제 하드웨어 트리거라는 핀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오늘 인가할 경우에는 UART 4개 중에 첫 번째 채널이 실제 이제 시리얼 커맨드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커맨드를 하드웨어 상에서 온오프할 수 있도록 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보드 레퍼런스 회로도를 제공을 하니까 설계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커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시리얼 커맨드가 있으면 이제 시리얼 장치에서 직접 요 컨버터 모듈, 그러니까 IANUS340S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하드웨어로 트리거 시킬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트리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커맨드가 이네이블이 되면은 그 데이터 통신, 소켓 통신은 일단 차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리얼 커맨드 송수신 데이터하고 실제 그 데이터 송수신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충돌될 위험은 없습니다. 시리얼 커맨드 쪽에 저희가 정의한 플레인 포맷을 보시면은 시작 쪽에 한 바이트, 이제 끝날 때 한 바이트, 그리고 커맨드 쪽에 네 바이트, 커맨드에 따라서 가변 길이의 파라메터를 지정된 파라메터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맨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시리얼 디바이스에서 모듈 쪽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 모듈 전체에 해당되는 정보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정보들, 뭐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채널 정보들 안에 네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채널 각각별로 뭐 소켓이라든가 소켓 쪽, 그러니까 TCP/IP 쪽, 그리고 시리얼 쪽 이제 관련 정보들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인포 쪽에 뭐 예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얼 디바이스에서 모듈 쪽에 IP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장치 IP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설정들 값들 같이 뭐 이렇게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모듈을 리부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리부팅 커맨드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뭐 채널 정보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다라고 볼 때 예를 들면 2번 채널에 시리얼 보레이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3번 채널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패킹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TCP/IP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사이즈를 좀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제어를 이런 시리얼 커맨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라이 코드인데요. 시리얼 디바이스에서 이 모듈 쪽으로 커맨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커맨드에 대한 결과를 시리얼 장비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그런 메시지가 리플라이 코드고요. 수행 결과에 대해서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그 커맨드는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메뉴를 보시면은 코드하고 파라메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2입니다. 모듈을 안에 있는 값을 실제 이제 PC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냐 하면은 하나씩 보시면은 우선 IP 어드레스 모드, 그죠? 그러니까 스태틱, 그러니까 고정 IP 가능하고 DHCP 유동 IP 설정 가능하고 PPPoE, 그러니까 ADSL 환경일 때 PPPoE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별로 뭐 TCP 서버로 쓸 건지, TCP 클라이언트로 쓸 건지, 아니면 UDP로 쓸 건지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 DNS도 지원을 합니다. DNS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안 쓰지만은 특정 이 장치가 IP 어드레스 변경이 자주 일어나서 IP로 설정을 못하고 도메인네임으로 설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DNS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패킹 컨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리얼에서 온 데이터를 디폴트는 이렇습니다. 이 장치가 시리얼에서 온 데이터를 바로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버립니다. 버퍼링에 대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패킹 컨디션을 설정을 하시면은 이 패킹 사이즈에 대한 어떤 크기를 어떤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링한 데이터를 하나의 패킷으로 네트워크로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 PC 예를 들어서 PC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봤을 때 들어온 이 패킷이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조건을 제공을 합니다. 조합해서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캐릭터고요. 지정한 문자, 그러니까 지정한 아스키 값을 만날 때까지 이 장치가 시리얼에서 온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그 캐릭터를 만나면 버퍼링한 데이터를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보내게 되겠죠. 사이즈, 이제 지정한 크기, 이제 바이트만큼 버퍼링을 하고요. 타임, 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시간, 요 타임에서 지정한 시간 미리세컨드입니다. 그 동안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이전까지 모였던 데이터를 이제 패킷으로 만들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inactivity time이라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여기 이제 요거는 세컨드 단위입니다. 요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은 이 시간 동안에 실제 그 채널에 채널상에 데이터 송수신이 없으면은 소켓을 초기화시켜 버립니다. 요 기능이 있는 이유는 실제 이제 뭐 장애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송수신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 안 되는 요 채널을 다시 재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5분 동안 1분 이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예를 들어 5분 동안 데이터를 안 주고받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inactivity time에 뭐 예를 들어서 5세컨드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 채널 자체를 초기화시켜서 다시 원격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컬에서도 이제 펌웨어 업로드 기능인데 이 로컬에서도 업로드 가능하고요. 리모트 원격에서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보안상 원격에서 할 경우에는 보안상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컬 데이터 저장 및 리포트 기능이라고
다른 데 없는 기능인데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 중인데요. 어떤 용도냐면 네트워크 장치라는 게 초기에 필드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때 원인을 찾기가 힘든데요. 그럴 때 실제 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장치 내에 좀 기록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제 운용상에 이제 발생한 이제 작동 히스토리를 갖다가 요 모듈 내에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장애 시 이제 분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예, 현재 추가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장형 모듈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드얼론 제품입니다. IANUS340S-T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앞에 설명드렸던 IANUS340S와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멀티포트 사파로트 이더넷 컨버터입니다.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능하고요. 사파로는 세 개의 포트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 이더넷 쪽에 한 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전원은 9V 전원 어댑터를 사용을 하고요. 외부의 딥 스위치로 그 사파로 속도를 채널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랜 쪽 그리고 세 개의 사파로 쪽에 송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케이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이 제품의 적용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홈 네트워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4, 4분기에 뭐 약 한 1.4K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요. 실제 어디에 적용됐냐면은 가정 내에 월패드하고는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전 제품들하고는 사파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필요성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동일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한 어떤 이 전자 제품을 함께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이기종 같은 경우에 실제 통신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통신 방식이 같더라도 전송 속도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제조사가 다르게 되면은 프로토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통신을 연결을 위한 통신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필요성으로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월패드는 A사 그리고 가전 쪽 뭐 냉방 뭐 감지기 뭐 조명 뭐 아주 많겠죠. 그거는 뭐 서로도 다른 회사 그런 경우에 통신이 될 경우도 있지만 통신이 안 될 경우는 이런 컨버터 제품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쉽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넷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외에 뭐 TCP/IP 솔루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나열만 해보자면 전력 관리 쪽, 뭐 계측기, 포스 단말기, 출입 통제, 원격 검지, 원격 모니터링, 대부분 원격 모니터링이 되겠죠. RFID 리더기, 테스트 장비, 여하튼 인터넷으로 기존 장치와 어떤 통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들 이런 TCP/IP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TCP/IP 솔루션이라 하면 꼭 저희 넷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뭐 칩 레벨 같은 경우에는 위즈넷에서 이미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TCP/IP도 있고 뭐 OS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솔루션을 무엇을 사용하느냐보다는 프로젝트가 있다 할 때 가장 적합한 자기한테 맞는 솔루션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누가 될지 그런 것들이 더 큰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어떤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저희 넷디바이스의 제품도 뭐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아, 유익한 세미나 되셨나요? 예, 지금까지 넷디바이스의 이정현 대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재방송은 잠시 5분 후 바로 시작할 건데요. 아, 지금 이제 막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잠시 홀딩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아, 깜짝 퀴즈를 예,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셨던 그 제품들 중에 한 제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 분께 예, 그 퀴즈 당첨자로 이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퀴즈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회사죠? 위즈넷의 TCP/IP 칩인 W5100이 탑재된 제품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20초간 답변 받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답변 올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그 제품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IC뱅크에서 중소기업 지원 세미나로 처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쯤에 저희들이 또 한번 이런 중소기업 지원 세미나를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예, 또 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IC뱅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시 5분 후 예, 재방송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